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플레임 위저드 레일은 탑3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여기서 사냥은 아니고요.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시작은 동일합니다. 별론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냥. 자, 이렇게 보내고 돌아가서 아래 젠을 잡는 형식인데요. 나름 느낌 있지. 여기서는 좀 여유,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쌓아두는 게 키포인트입니다. 아, 요런 식의 사냥이 될 것 같습니다. 깔끔하죠? 시간 여유 있고요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니, 나 왔을 때 사람 없었던 것 같은데. 다음은 이제 좌측 맵을 봤으니 우측 맵을 또 한번 가봐야겠지요. 염원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, 그죠? 아, 다음 사냥으로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 쌌는데, 여기에 사냥 방법은 여기 위에 포탈을 깔아줍니다. 그죠? 그럼 이게 여기서 부스를 던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쏴쏴쏴쏴 쏴쏴쏴쏴 여유가 있지. 쏴쏴쏴쏴. 요런 식의 사냥이 될 것 같습니다. 쏴쏴쏴쏴 쏴쏴쏴쏴. 아, 그렇죠. 대강 보셨고, 다음 사냥도 마지막 제가 사실상 여기서밖에 안 했거든요. 여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포탈을 깝니다. 그럼 구슬을 던져주시면서 떨어지는 사냥. 아, 레벨업을 했군요. 여기서 던져주면서 이 아래 몹을 잡고요. 이거 단, 보시면은 중간이 빈단 말이에요. 이때 요 스킬을 사용해서 중간 몹을 정리하는 것입니다.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솔직히 말해서. 요런 식의 사냥 되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만 사냥했는데, 여기가 몬스터도 많고, 경험치도 당연할 거고, 권행도 높고, 요런 식의 사냥. 괜찮지요? 아,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